반려견에게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개는 잡식성 동물이고 육류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반려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근육, 내장, 뼈, 피부 등은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체내의 수많은 아미노산과 세포 내의 각종 화학 반응을 연결하는 촉매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반려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구조적 영향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반려견의 뼈, 근육, 털, 발톱, 피부 등 같은 조직에 영향을 주므로 단백질이 모자라면 반려견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진대사입니다. 특정 단백질은 생리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단백질은 근육량의 필수 성분입니다. 근육량이 충분하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반려견은 건강하게 나이가 들면서 운동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바이러스, 질병, 박테리아를 물리치는 항체의 기본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반려견에게 중요한 영양분이니 적절한 급여량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에게 1일 단백질 요구량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반려견 체내 구성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15%에서 20%, 지방, 탄수화물, 광물질 등이 각각 3에서 5% 정도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하루에 체중 1kg당 1g의 품질이 좋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끼 강아지 식사에는 22%에서 28%의 단백질을, 성견의 경우 10%에서 18%의 단백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사료는 반려견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사료를 선택하여 급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성견 그리고 노령견은 필요한 영양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것을 급여해야 합니다. 흔히 단백질 식품으로 닭가슴살과 계란 등 동물성 식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채소와 곡물 등 식물성 재료에도 예상보다 많은 좋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채소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반려견이 많이 먹어도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자, 지금부터 단백질이 예상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채소 9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100g당 약 3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1g이 들어가는 계란컵 한 컵에는 2.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칼로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엽산, 망간, 칼륨, 인, 비타민C와 K가 풍부합니다.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암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콜리플라워. 콜리플라워 역시 칼로리가 낮으면서 단백질 함유가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콜리플라워 100g에는 2.2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칼로리는 27칼로리로 브로콜리보다 더 낮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K, 칼륨, 망간, 마그네슘, 인, 칼슘, 철분 등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항암,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세 번째, 청경채. 청경채 역시 단백질이 비교적 많은 채소입니다. 100g당 단백질 함유량은 1.5g에 달하지만 칼로리는 13칼로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화식재료의 목록에서 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배추. 70g의 배추에는 1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엽산, 칼슘, 칼륨, 망간, 철분 및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의 우수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배추는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는 아주 훌륭한 채소입니다. 다섯 번째, 감자. 감자는 전분 탄수화물로 유명하지만 의외로 단백질 함유량도 높습니다. 껍질을 벗긴 중간 크기의 감자 하나는 단백질이 4g이 조금 넘습니다. 감자는 우유, 계란에 이어 필수 아미노산 최고급 단백질 식품 3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귀리. 귀리는 100g당 무려 17g에 달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료 회사들이 단백질 공급원으로 귀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귀리는 고소한 맛이 있어서 물에 타주어도 강아지가 비교적 잘 먹는 채소입니다. 일곱 번째, 시금치. 시금치는 단백질과 비타민A, 엽산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비타민 A는 눈과 관계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시력을 회복하고 각종 안구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30g에 1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금치 또한 반려견이 먹으면 좋은 채소 중 하나로 많은 영양소와 특히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어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유방 관련 암에 좋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134g에는 2.9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항염증 및 항암작용을 하고 친화적인 장내 박테리아 성장을 자극해줍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반려견이 소화하기 어려운 채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푹 쪄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강낭콩. 요즘 짱아까미가 매일 먹는 강낭콩입니다. 강낭콩 100g에는 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강낭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탄수화물과 식물성 지방이 고루 갖춰 있으며 비타민 B군과 엽산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는데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다양한 무기질을 제공해줘서 면역력 향상은 물론 눈과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희는 강낭콩을 밥을 할 때 압력밥솥에 같이 넣어줍니다. 푹 익힌 강낭콩만 주고요. 으깨서 짱아까미에게 줍니다. 그러나 인 함량이 높은 편이라 칼슘 합성을 방해할 수 있어 칼슘이 많이 필요한 어린 강아지 그리고 우렁견에게는 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나의 반려견과 궁합이 맞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항상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설사도 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짱아까미가 먹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먹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비정프리의 짱아 실버푸들 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